지리산 자락을 에둘러 거리 총 274km에 달하는 지리산 둘레길. 돌아보는 데만 장장 15일이 걸리는 대장정에 나서기 전 산악인 어몽길 대장이 추천하는 지리산 둘레길의 명소를 함께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아, 좋죠. 지리산 제가 지금 가보고 싶은데 못 가봤어요. 전라도하고 경상도를 딱 경계를 두고 있습니다. 네. 네. 이쪽은 이제 전라도 쪽이고, 네. 전라도고 여기가 이제 경상도, 경상남도. 아따, 여기서부터가 전라도의 라인. 현재 위치가 운봉, 이쪽이 운봉. 길을 나서기 전 스마트폰 앱으로 정확한 동선 파악에 나서보는데요. 예. 네, 지리산 둘레길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경상남도 세 개 도와 다섯 개 시군을 이어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요. 어몽길 대장님은 남원 구간에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지금 걷는 이곳은 거북 등을 닮은 곡의 등구제입니다. 구제. 소량기가. 오. 옛날에 남원장을 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가야 했던 곳인데요. 가까워. 자, 숲길을 따라 무작정 거닐다 보면 뜻하지 않은 절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자연과 사방이 사람이 빚어낸 조각품 같지 않습니까? 정말 예쁘네요. 산등성이가 저게 바로 다랭이 논이라는 겁니다. 다랭이 논이. 지리산 능선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 다랭이 논에는 짜투리 땅도 소홀히 할 수 없었던 지리산민들의 억척스러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리산 둘레길의 또 다른 묘미, 사람들과 나누는 정입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참 드시는 거예요? 예. 아, 밭에 나가서 일하시다가? 예. 또 그냥 가서 걸터 앉으니까 바로 막걸리 한 사발이 파전까지 나옵니다. 정이 넘치다 보니까 처음 만난 사람도 바로 이웃사촌이 된다는데요. 막 때끝에 막 그냥 덥고 갈증 나고 막, 네, 힘들고 그랬는데, 야, 또 여기 가다 보면 이렇게 쉼터가 있어가지고 이런 참 이게 정겹고 좋습니다. 이름도 따뜻한 정으로 충전 완료. 다시 길을 떠나보는데요. 자, 섭씨 34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 그늘 하나 없는 쇠약볕을 걷다가 만난 것은 바로 서나무 숲입니다. 사막에서 만난 시원한 오아시스 같았죠. 180년 전에 조성된 이 숲은 60여 그루의 서남과 군락을 이루고 있었는데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숲이라고 하네요. 그래요? 서나무. 네. 자, 서나무 숲에는 나뭇잎이 일으키는 바람으로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는데요. 탐방객들에게 이만한 휴식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 역할까지 한다고 합니다. 평상이네요, 거의. 서나무 숲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모든 속세 잡념들이 저 바깥 세상으로 뿌리도 들려요. 자, 숲에서 느껴지는 청량감, 에어컨이나 선풍기와는 비교를 거부하지요. 자, 실제로 측정을 해봤더니 잘 보세요. 바깥 온도와는 달리 서나무 숲 안은 한여름에도 서늘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확연한 온도 차이 보이시죠? 34도와 28도입니다. 히말라야 저. 자, 시원한 바람 소리 외에도 서나무 숲에서만 들을 수 있는 또 다른 소리가 있다는데요. 자, 바로 구수한 우리 가락. 겨울이 불어오면 낙모와 천장바람에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바로 신선이 됐습니다. 신선이 됐습니다. 야. 자, 야, 이 그네가 그네 바로 보시죠? 그, 준현이 영화 만들 때 이거 만들던 그네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임권택 감독의 영화 춘향변에서 춘향이가 한 마리 나비처럼 그네를 타던 장면 기억하시죠? 야, 바로 이 그네였습니다. 춘향이가 타던 이 그네를 어몽길 대장님이 직접 타봤는데 이몽룡쯤 되는 건가? 엄몽룡, 춘향이 아들. 예. 사람 냄새나는 추억이 깃든 곳, 지리산 둘레길. 자, 그 길 위에서 만난 또 다른 반가운 풍경. 꽃 색깔 보세요, 이거. 도라지, 도라지. 이 보라색하고 흰색 보세요. 야, 이 도라지를 보니까 또 우리 옛날 그 가락이 생각나네요.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산천에 백도라지. 아, 이게 그 백도라지군요. 네, 도라지꽃의 어깨춤이 절로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요, 지리산 산나물 맛볼 수 있는 곳인데 노치마을입니다. 이곳에서도 손맛으로 제일 간다는 아주머니를 만났는데요.
이 도라지 직접 심으신 거예요? 예, 내가 심은 거. 어유. 대장님이 캐세요. 예. 어우, 제가 도라지 너무 좋아하거든요. 손맛 보기 전에 도라지를 캐 보는데 지리산의 기운을 받아서 향이 진하고 씹을수록 고소하다는데요. 이제 직접 캔 나물에 손맛이 더해질 시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자, 땅이 싹을 틔우고 햇볕이 키운 귀한 재료다 보니 그냥 기본 양념만 들어가도 산해 진미가 따로 없습니다. 맛있어 보여요. 보세요. 이야, 바로 이것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보약 아닐까요? 산채정신. 어몽길 대장께서 그 자리에서 구공기를 그냥 기냥 드셨다고. 뚝딱. 네. 진짜 맛있겠어. 아니, 삼삼한 게 제 입맛에 현삼하면 맛있는 거예요. 어우, 배고파. 자, 배 든든히 채우고 30분가량 걸어서 둘레길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있는 구룡 폭포를 찾았는데요. 9마리의 용이 살았다가 살다가 승천했다는 전설이 깊은 구룡 폭포. 남원 팔경 중에서도 백미로 꼽힌다고 합니다. 예. 이야. 30m 정도 되는데 길이가 약간 그 누운 와폭입니다, 와폭. 완만한 그런 폭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풍경만 있는 여행길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고 또 사람과의 인연이 있어서 더욱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는 곳. 그곳이 바로 지리산 둘레길이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 보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지리산에 이 둘레길에 이 시원한 바람소리를 들으시고 힘내십시오. 힘! 화이팅입니다. 올여름 정이 있는 곳 지리산 둘레길을 함께 걸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 그 서원 나무숲에 시원한 기운이 이곳 서울 스튜디오까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